청년들 그 시장에 뭘 만들어주고 식당 만들어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했냐면 여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계신 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난 여기 가서 뭐 하지? 그냥 도와주겠습니다. 여기 있는 디지털 혁신, 지역 산업 안전, 사회 안전망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례들을 접근하신다면 너는 여기 들어와서 뭐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예. 저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역 산업 혁신이잖아요.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몰들이 유휴 공간으로 남고 있는데 저라면 이런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중소 벤처 기업 그 계신 분들, 뭐 소상공인분들 그렇게 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흔하게 접근하는 거 말고 사례 위주로 접근해서 지원 동기와 포부를 만들어 주시는 것,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